맞습니다.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차사에서 더 레드라는 코너로 방송을 받았잖아요. 우차를 들고 나왔어. 네. 아니 근데 네. 그 캐릭터가 어머니를 모티브로 이렇게. 네, 저희 어머니를 딴 게 뭐냐면 네. 저희 아빠랑 식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아하, 스타일이세요. 네. 대부분의 어머니라면 듣잖아요. 예, 여보. 이런 게 정상인데 저희 네. 어머니는 밥상을 엎으시면서 아, 일절만 해, 일절만! 정말로 그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시크하죠.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지민 양하고 저 아연 양이 나오니까 예. 우리 저 작은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립니다. 우리 왕재민 군이 저는 지민 양 팬이고 엄마는 네. 이제 이하이 양 팬인가. 둘이 같이 이제 결승전에서 붙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집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네. 제가 이제 지민 양을 뽑았어요. 네. 근데 딱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겼죠. 아연 양 나왔는데 아연 양은 안 눌러줬어요? 키보드 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세요. 우리 저기 재민 군 여자를 좋아하는 건 누구 닮은 거예요? 아빠 닮았죠. 아빠 닮았죠. 어디 갑니까? 오늘 황금 가족 아니에요? 기름 자전이지 뭐. 아니 근데 우리 왕경구 씨 말이죠. 만약에 장래 그 며느리감으로 지민 양이 나요? 아니면 아연 양이 나요? 다 좋아요 여기. 아 그래요? 자 우리 오늘 또 이 자매 때문에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눈이 부십니다. 자 우리 채연 양, 하연 양. 반갑습니다. 채연 양이랑 하연 양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? 왜 이렇게 예뻐요? 엄마요. 저는 선생님이 첫째는 원래 예전에는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 점점 커지면서 엄마 닮는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점점 닮아가고 있어서 좋아요. 아 좋아요. 채연이가 어렸을 때는 좀 아빠를 많이 닮았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요즘 크면서 조금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자꾸 좀 더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. 좀 더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. 굉장히 본인 자랑인가요? 네. 네. 자꾸 제 얼굴이 나와서 큰일이에요. 네. 저희도 걱정됩니다. 네. 예. 김성수 씨 멘트는 네. 62페이지에 있거든요. 지금 아 근데 오늘 대충 이렇게 주제만 훑어봐도 뭐 그야말로 토크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.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. 첫 번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. 좀 나이답지 않게 아주 센 주제를 던진 가족이죠. 여름의 대표 가수에서 이제는 어엿한 간장게장집 사장님으로 거듭나셨죠. 예. 예, 예. 자 우리 김성수 씨와 딸 김혜민 양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는 쿨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성수 씨. 예. 전해드리네. 와 여름이다 한 번만 해주세요. 어머! 꽃게야! 어울린다. 장사 잘 되죠? 예, 지금 대박이 나서 막 한 시간씩 줄을 서서 식당들을 찾고 블로그에도 맛있다는 칭찬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아니, 혜빈 양. 아빠가 바쁘니까 좋아요, 싫어요? 싫어요. 싫어요? 왜 싫어요?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고 맨날 그러니까 정말 섭섭해요. 야, 섭섭하다고. 섭섭하다고. 그러니까. 무슨 약속요? 무슨 약속이요, 예. 설날에 네. 아빠가 세뱃돈을 예. 다 먹었어요. 다 먹었다고? 먹었어요. 다 먹었다고? 나도 소화 안 될 텐데요. 야, 애가. 저는 별일 안 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금하려고 그랬는데 저금을 할 수가 없어요. 아빠가 돈을 먹어서. 아빠가 돈을 먹어가지고. 아빠, 내 돈 좀 달라고요. 그 돈은 아빠가 보관을 했다가 너 크면 다 주려고 지금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그래서 사실 설날에 세배를 해가지고 좀 많이 벌었었어요. 그렇죠. 예. 제가 저금을 해두려고 했더니 바로 전화 와가지고 아빠 내 돈 주고 가야지 전화가 온 거예요. 예. 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고 따를 때는 문제가 아닌데 돈 얘기만 나오면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빠가 허술하니까 딸이 그러니까요. 좀 야무져야죠. 김성수 씨가 옛날에 진짜 뭐 이거 많이 벌었거든요.
근데 다 써져 껴가지고. 지금은 장사 잘.